자, 이제 377쪽에 그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간단한 내용들인데요. 그 1번의 환지 방식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2번과 대응해서 생각하면 되고요. 전면 매수 방식 있죠. 전면 매수 방식은 매수가 협의 매수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용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방식은 수용 방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더한 게 3번이고요. 보통 1번은 권리가 축소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 줄이죠. 1번의 세 번째 줄. 1번의 세 번째 줄의 권리 축소형. 그리고 전면 매수 방식은 마지막에 권리 소멸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혼합 방식은 이제 두 개를 합친 거고요. 다음에 신탁 개발은 아까 토지 신탁 했었죠. 다음에 신개발, 재개발, 신개발은 참고, 그다음에 재개발은 자 우리 그 정비 사업의 유형에 따른 부분은 그게 개정이 돼서 이제 여섯 개가 아니고 세 개죠. 세 개 가나 다만 있는데 주관경 개선 사업은 그대로 주관경 개선 사업이죠. 근데 주택 재개발 사업은 그냥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주택 재건축도 그냥 재건축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라이에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마바는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라마바는 없어졌다고요. 라마바는 없어지고 그 라마바의 내용이 지금 그 가나다에 나와다에 섞여 들어가 있어요. 섞여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공법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주택 재건축이 아니고 그냥 재건축이죠. 재개발, 주택 재개발이 아니고 그냥 재개발이죠. 그렇게 바뀐 겁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제 외관에 따른 개발, 유형개발, 무형개발, 복합개발 뭐 이건 뭐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과정에서는 그 순서대로 아예 부타 금건마 이 순서를 묻기는 했는데요. 그 앞글자 따서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부지 확보,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금융, 건설, 마케팅 단계, 아예 부타 금건마. 자 여기서 그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 계략적인 분석을 하는 걸 말해요. 계략적 분석. 근데 이제 본 타당성 분석이 괄호 4번에 있죠. 본 타당성 분석이 4번에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그 완전한 타당성 분석에는 법, 경, 기 타당성 모두 포함하죠. 자, 이게 이제 복합 개념에 따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법, 경, 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법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죠.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었나요? 성남의 서울공항 때문에 제1호대가 허가가 안 났거든요. 제1호대가 허가가 안 난 것은 무슨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죠. 법적 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MB 정부 들어와서 허가를 해줬죠. 그죠? 그게 참 재미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보수가 지금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그 사람은 보수가 아니죠. 그 사람은 보수가 아니고 그냥 해먹으려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해먹으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뭐 여기저기 뭐 안 받은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많은 그 자원 외교, 자원 개발 그게요. 제가 그때도 내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1조를 주고 산 거를 1조는 얼마요? 만억이잖아. 만억이란 말 안 쓰잖아. 그러니까 1조라죠. 1조를 들여서 산 거를 100억 받고 팔았단 말이지 나중에. 그러니까 1억 주고 산걸 100만 원 주고 받고 팔았다고요.
그런 이제 하베스트인가 무슨 회사 있어요. 이제 거의 그냥 이 폐광해야 되는 이제 광산으로 치면 그런 거를 사가지고 예, 근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간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손실을 봤어요. 손실을 봤는데 그 돈이 정말로 손실인지 서류상의 손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숱하게 나가서 지금 그 옛날에 이명박이 저기 그 비서 국회의원 시절에 하던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외자 조달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해외에 있는 MB 돈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할 엄두가 안 나고 탐사 보도를 할 수 있는 기자가 있으면 그거를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 너무나 큰 손실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순식간에.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 순식간에 막 1조에 가까운 돈이 사라진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저쪽에서 판 나라에서 정말 그 돈을 받았는지 그랬으면 정말로 진짜로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고 진짜로 손실이 발생했다 해도 문제죠. 그게. 그렇게 손실이 볼 만한 것들을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손실을 한꺼번에 보니까. 근데 그게 정말로 그 돈을 주고 그 돈 받고 팔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손실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줬고 돈은 줬는데 이제 서류상으로 넘어가고 우리 국고에서 유출은 됐는데 걔네들한테 입금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이제 저거 할 때도 제1호 때도 이명박이 허가해 줬잖아요. 이명박이 해가지고 이명박이 아 모르셨어요. 저는 그 관심을 다 하고 왜냐하면은 아니 그 좌파 정부라고 비난을 하던 그런 측에서 그 좌파 정부의 노무현은 허가를 안 해줬는데 국가 안전 보장 때문에 왜 전투기가 입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전투기가 입착륙을 해야 되는데 앞에 500m 되는 건물이 들어서면 입착륙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허가를 해줬을 때는 또 냄새가 나지 않냐 이 말이지. 또 돈 받은 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허가를 안 해줬는데 그걸 허가를 해줬다는 거죠. 예, 대신 물론 롯데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으면서 이 활주로 각도를 틀었어요. 활주로 각도를. 근데 이게 정말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걸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뭐라도 주니까 한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각도를 트는 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 롯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타당성을 통과하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파다가 또 뭔 사고가 났어요? 파다가 싱크홀 생겨. 그게 원래 이렇게 한강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원래 강이 옛날 강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흐르면 이제 강을 직선화한 거 아니에요. 직선화하니까 여기가 이제 강이 아니 됐잖아. 이제 여기가 석촌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석촌호수 이것도 MB 작품이잖아요. 이 직선화한 것도 MB 작품. 예, 근데 여기 이제 원래 강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여기 건물 지으니까 밑에는 뭐겠어요? 모래 아니에요. 모래. 그러니까 땅 파니까 이제 예, 이 모래 얼마나 물이 쉽게 빠져들어 파니까 이 석촌호수 물 다 빠지고 싱크홀 생기고 그러니까 또 보강 공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더 들어가는 거 돈이 더 들어가는 결국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더 들어가도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결국 돈 문제라는 거죠. 돈 문제. 그러니까 법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해도 결국은 돈의 문제, 경제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만 통과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체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5번의 금융 및 협상. 이거는 뭐 이제
예, 본타당성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본타당성이 통과가 돼야 뭐를 자금을 융통하고, 자금이 융통이 돼야 뭐를 하는 거예요? 건설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단계에서는 그,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중요 임차인, 정박 임차인 있죠. 자, 이 정박 임차인은 뭔가면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잘 이동을 하지 않는 임차인을 정박 임차인이라 그래요. 예, 보통 이제 대형 금융기관의 지점들 같은 경우 있죠. 이러면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잘 이동을 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형 금융기관의 지점을 초기에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광고하기 좋죠. 예, 건물 올라가는 동안에 플래카드 걸어가지고 플래카드 걸잖아요. 무슨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입점 확정, 그죠? 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볼 거 아니에요. 오, 저기 저거 들어선다고? 그럼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 옆에다 점포를 얻으면, 예, 그 유동 인구를 많이 활용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예, 분양이 잘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초기에 이런 정박 임차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이제 법 시비 하죠. 법 시비. 예, 법적 위험, 예, 시장 위험, 예, 비용 위험, 이렇게. 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 법 시비 해서요. 법적 위험, 그 다음에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 예, 법적 위험이라는 건 뭐 법이 개정된다거나 뭐 또는 뭐 정부 정책이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죠.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근데 이런 위험이 공법상도 위험이 있고요. 사법상도 위험이 있는데, 예, 사법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뭐 별로 뚜렷이 없습니다. 근데 공법상의 위험은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 돼요. 공법상 규제사항은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공법상 규제사항은 뭘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면 되죠. 예, 사법상의 제한 상태는 뭘 때 보면 돼요? 등기부를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그 다음에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예, 당연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토지 대장이라든가 예, 이 건축물 관리 대장 이런 것들도 좀 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 다 알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뗐을 때 떼도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다 공법과 공시법과 이 민법이나 이런 법에서 다 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법은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 등기부 같은 거. 자, 아무튼 다음에 이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위험이라는 건 시장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죠.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죠. 분양이 안 되느냐 되는 시장의 불확실성,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 한 장 넘겨 있는데 흡수분석 있죠. 흡수분석. 예, 흡수분 요게 대책이라고 보면 돼요. 흡수분석에서는 흡수율, 흡수기간 이런 걸 분석하는 거죠. 흡수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흡수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흡수율은 지난 1년간 공급된 부동산이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를 보는 거고, 흡수기간은 공급된 부동산이 전부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예, 흡수기간은 짧을수록 흡수는 없을수록. 요거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시장 위험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분석은 과거 분석이거든요. 이 과거 분석인데 이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궁극적 목적은 미래 예측. 자, 이런 정도고요. 자, 그 시장 위험과 관련해서 이 시장 위험을 이제 어떻게 좀 조절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그래프가 있죠. 예, 그 382쪽에 자, 그 382쪽에 그 그래프 바로 위에 뭐라고 있어요. 따라서 개발업자는 어느 시점에서 매도 또는 임대를 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팔면은 말이에요. 처음에 초기에 개발 사업 초기에 팔면은
위험도가 높거든요.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팔면은 좋겠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직 어느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비싼 돈 받고 팔 수가 없어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 초기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대신 사는 사람은 위험을 안고 사기는 하지만 대신 싼 값에 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완공이 되어가면 갈수록 피가 점점 예, 붙겠지. 가시화되면 피가 붙겠죠. 그러면서 위험은 점점 낮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이제 한 동짜리, 두 동짜리 이런 아파트 이제 지어서 예, 분양하고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예, 그 한 동짜리, 두 동짜리 아파트를 짓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은행에서. 예,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대출금이 상환이 될 때까지는 시세보다, 주변 시세보다 약간 싸게 판대요, 분양을. 그래서 일단 회전을 빠르게 한대요. 예, 좀 약간은 손해보는 듯해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팔아도 일단 그러면은 분양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대출금이 상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분양 시기를 늦춘대요. 근데 안 판대 이제 그때부터는. 안 팔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예,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은 아예 그냥 회사 보유분으로 그냥 갖고 있다가 그걸 이제 세를 넣는 거죠. 심하면은 영 이제 가격이 안 맞으면. 그리고 새로 놨다가 회사가 새로 넣는 거예요. 회사가 새로 놨다가 예, 나중에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과 위험을 이제 조절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싸게 좀 분양을 하다가 또 시기를 좀 늦춰가면서 이제 덜 팔고 나중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 또는 임대를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위험은 이거는 이제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이런 거예요. 최대 가격 보증 대책이 될 수 있는 게. 요거는 이제 개발 기간 동안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뭐 인플레라든가 또는 환율 또는 공사 기간 연장 이런 것들이 비용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죠? 인플레나 환율 공사 기간 연장 이게 공사 기간 연장되면 무슨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금융 비용 이자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자, 이 정도고요. 다음에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이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어서 좀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대신 이제 이런 계약을 맺을 때 처음서부터 계약 금액이 높을 가능성은 있죠. 여기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관련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예, 그 GCC 타투 자 요걸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지는 이제 지역 경제 분석 그다음에 시는 시장 분석 예, 두 번째 시는 시장성 분석 그다음에 예,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요. 자, 지역 경제 분석은 자, 앞글자 따서 이렇게 GCC 타투 외우는데, 요 순서를 물은 적도 있으니까, 예, 요 순서를 기억하시고요. 특히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을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총량 분석이요. 지역의 총량 분석. 전반적인 걸 다 보는 거예요. 전반적인 걸 다 보는 거예요. 자, 왜냐면, 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의 청량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거든요. 인구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뭐 좀 사업을 하자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사람이 있어야 뭘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개발한다고 할 때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될지 안 될지는 일단 그 지역에 일단 인구를 좀 봐야 되고요. 또 그 지역의 산업 구조도 봐야 되고요. 고용 상태도 봐야 되고요. 소득 수준도 봐야 되고요. 이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동산을 개발했을 때 대략적으로 좀 될란지 안 될란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거제하고 울산을 많이 예를 드는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1, 2위 도시였죠. 혹시 거제 가보셨나요? 저는 거제를 몇 년 전에 처음 가봤어요. 몇 년 전 처음 가봐서 이 거제가 그런 도시라는 데를 몰랐어요. 사실은 삼성중공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거기에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이제 처음 가봤는데 가기 전에 이제 거제에서 좀 거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거기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왜 물가가 비싸요 그랬더니 거기가 이 돈이 많은 동네라. 돈이 많은 동네니까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돈 많은 동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품들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 이렇게 많이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난 야 그래요. 그럼 거기는 알바비도 비싸겠네요. 알바비도 비싸는 알바비도 사람을 못 구하니까 돈 많은 동네는 사람이 귀하거든요. 다들 돈 잘 벌고 하니까 누가 험한 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으면 그런데 가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동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으로 이민 많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여기서 공무원 생활, 여기서 교사 생활 해도 미국에 가서 세탁소를 운영해도 그거 가서 돈 벌었잖아요. 그래. 아무튼 그 뭐 저도 아는 선배가 미국 갔는데 뭐죠 정원사 가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서울대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먹고 살 만큼은 번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해도 돈 많은 동네는 노동이 귀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은 뭐가 귀해요? 돈이 귀해. 돈이. 돈 있는 사람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남아로 가잖아요. 우리나라 자본이 동남아로 가잖아요. 동남아 이게 사람 많은데 인건비 싸니까 거의 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철칙이에요. 철칙.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 자본이 많잖아요. 그럼 자본의 가치는 낮은 거예요.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노동이 많은 곳은 노동의 가치가 낮습니다. 자본이 가야 대접받는 거죠. 여자가 많으면 여자 가치가 낮아요. 그런 곳에 남자가 가야 되고요. 여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총각들은 여자가 많은 곳에 가야 되고요. 아가씨는 남자 많은 곳에 가야 돼요. 혹시 총각이에요? 총각이에요? 예? 총각이면 이제 여기 이런 여자 말고 결혼한 여자 말고 결혼 안 한 여자 많은데 결혼 안 한 여자 많은데 그런 데 가야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얘기했네. 나중에 여자 많은데 알려줄게요. 네? 아가씨 결혼 안 한 아가씨가 많은 곳은 영어회화학원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미혼 여성이 많아요. 그리고 별로예요? 편견이에요? 요즘은 안 해요? 아니 많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 되는가 하면 교회나 절에 가요.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은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기도 아줌마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씨도 많아요. 다른 데보다는 많으니까
적극 권유예요. 근데 여기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총각 많은 데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가 총각이 많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집에 있어요. 자, 아무튼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그 지역의 산업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그 지역이 지금 지금 거제나 저기 울산 같은 데 지금 조선이 안 좋으니까 지금 소득 수준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고용 상태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다가 뭘 지어가지고 한다? 이거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자,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이제 388, 389쪽이 있는데, 자, LQ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LQ. 자, 이제 지역 경제 분석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 지역이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지역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뭔지 뭐 이런 것들, 산업 같은 경우는 주된 산업을 보는 건데, LQ는 이제 Locational Quotient 그래요. 지역지수라고 하고요. 지역지수 입지계수라고 돼요. 입지계수 이게 이제 우리 IQ 하면은 Intelligence Quotient 하잖아요. 지능지수, EQ 하면은 이제 감성지수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지역의 그 상대적 특화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대적 특화도. 자, 예를 들어 A 지역의 농업에, 공업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여기가 이제 20%, 30%, 50%.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 30%, 60%. 이렇게 이제 전체는 이제 100%가 돼야 되겠죠. 100%. 자, 이럴 때 A라는 지역이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 A라는 도시는 농업도시냐, 공업도시냐, 상업도시냐? 이렇게 할 때, 무슨 도시? 농업도시라 해야 돼, 농업도시. 상대적이라 그래야 돼, 상대적. 절대적인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수준은 낮아도, 전국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10%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농사 짓는 사람이 20%예요.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모자라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닌가요? 이게 평균이니까. 모자라는 지역은 농산물 생산이 별로 안 되는 지역이죠. 그럼 그런 지역은 이 지역에 가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럼 이 지역은 농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야, 거기는 도대체 그 동네 뭘 먹고 사냐? 뭘 먹고 살기는? 밥 먹고 살겠지만, 농사 지어서 번 소득으로, 먹고 산다. 이 말이죠. 그 지역은 뭐 먹고 사냐? 거기는 관광이 있잖아, 관광. 그러니까 관광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 소비하는 그 소득으로 뭐 공산품도 사서 쓰고, 이렇게 밥도 사 먹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 농업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이 LQ라는 걸 계산을 할 때는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 비분의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 비, 전국 비분의 지역, 여길 특정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특정 산업이라고 돼 있죠. 우리 교재는 특정 산업이라고 돼 있는 이유는 여기가 농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공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상업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값이 1보다 크면 뭐고요? 수출 기반 산업이에요. 이 수출 기반 산업. 1보다 작으면 수입 산업이에요. 1이면 자급 자족 산업이에요.
자, 여기 일단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기반 승수라는 게 있는데, 경제 기반 승수. 자, 이거는 중요도는 좀 낮고 난이도는 높아요. 이제 한 번 정도 설명드리는 건데, 자, 이거를 분석을 하면은, LQ 분석을 하면은, 일단 기반 산업이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기반 산업이 농업이에요. 요거는 일이에요, 일. 작업자족 산업. 이거는 수입산업이에요. 상업이 수입산업. 그럼 작업자족 산업, 농업은 수출산업이에요. 자, 그럼 기반산업의 비율이 몇 프로예요? 기반산업의 비율이 20%, 작업자족 산업 비율 30%, 수입산업 50% 이렇게 되죠. 기반산업 비율이 20%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LQ를 통해서. 경제기반승수는 기반산업 비율 분의 1을 말해요. 기반 비율 분의 1. 그럼 몇 분의 몇이요? 0.2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5가 돼요, 5가. 그럼 이 5라는 말은 이제 승수는 모두 공통된 이 뜻이 5배, 5배. 분수식으로 돼 있는 건 다 이렇게 배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어림셈법에서의 승수는 몇 년 걸리는가 했는데 그것도 배수의 의미예요, 어차피. 그게 10년 걸린다 이 소리는 총소득의 10배만큼이다, 총투자액이. 그 소리거든요. 자,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기반산업에, 이 농업에 일자리가 100개가 늘어나면 그 지역 전체 일자리는 100 곱하기 5만큼 늘어나요. 전체 일자리는. 이는 파급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급효과. 그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성주 참외 유명한 거 아십니까? 성주 참외가 보통 언제부터 수확하죠? 한 5월부터 수확하나요? 자, 5월부터 아마 5월, 6월 뭐 한 달이나 한두 달 정도 그 수확할 때 되면은 사람 일손이 모자라서 다른 지역에서 뭐 봉고차나 뭐나 해가지고 뭐 잔뜩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일자리가 100개라고 치자고요. 그럼 그 100개만 느느냐? 그게 아니래요. 그때 되면은 전국에 다방 아가씨들도 온대요. 그 돈이 도니까, 그 돈 보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일하러 온 사람들이 일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술도 한 잔 마시고, 다방 커피 한 잔 시켜서 아가씨 손도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주문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때 되면은 막 이렇게 옷가게 같은 거, 신발가게 이런 것도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그리고 요즘은 새참을 집에서 안 하잖아요. 참 먹어야 될 거, 참. 그거를 식당에다 주문해가지고 배달한다는 거예요. 그럼 식당에 일손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 일손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요새는 또 좀 막걸리로 안 하고 맥주라고요. 참이 맥주, 막걸리 아니고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파급효과가 있다는 파급효과. 그 파급효과를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기반 승수는. 이게 뉴스에서 우리 왜 일자리 창출효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네, 이런 경제기반 승수란 LQ를 먼저 알아야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LQ를 알아야 경제기반 승수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LQ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주로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나왔는데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왜? 요것뿐에 요거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퍼센트를 안 알려주겠죠? 퍼센트를 내가 계산해서 해야죠. 요거 몇 명, 전체 몇 명 하면 퍼센트를 내가 계산해야 되고, 요거 몇 명 하면은 퍼센트를 내가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를 계산해서 요것뿐에 요거 하면 되니까. 어려운 계산은 아닌 거죠. 그것도 퍼센트 계산하면 되니까. 됐나요? 자, 그럼 이 경제기반 승수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기반산업의 일자리 변화가 그 지역 전체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경제기반 승수를 통해서 일자리 변화가 그 지역 전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자리 하나당 딸린 식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일자리 하나당 딸린 식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이걸로 그 지역에 부동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주택이 얼마나 필요한지, 상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세종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죠. 여기 공무원이 몇만 명이라 그러죠? 2만 명인가? 몇만 명? 만 5천 명인가? 자, 공무원 2만 명 늘면은 그 공무원들은 밥 안 먹고 사나요? 뭐 식당도 있어야 되고, 뭐 유흥주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종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한 가구당 딸린 식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평균적으로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다 통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마다 인구 총조사잖아요. 내후년에 할 거예요. 이제 2010년에, 2020년에. 10년마다 총조사하고 5년마다 간이조사잖아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어야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통계 자료를 해도 이게 예측이 벗어난 거죠. 여기는. 왜냐하면 평균적인 숫자로 해가지고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온 사람들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은 안 내려온 거죠.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은 안 내려온 거예요. 이제 전학을 하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이제 위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 거라죠. 그러한 거죠. 평균적인 수준보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제일 낮은 지역이죠. 저는 높이는 데 일주를 하고 있지만 많이 높이고 있지만 제가 천마리 왔을 때 초등학교 교실이 모자랐어요. 모자라서 그 옆에 고등학교 교실을 썼어요. 예측이 벗어난 거지.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교실이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특성화 학교 해가지고 무슨 뭐 과학 특성화 무슨 영어 특성화 하면 이제 과학 특성화 하면 실험실이 있어야 되고 영어 특성화하면 랩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거를 활용을 못하는 거죠. 교실이 부족하니까 이런 걸 교실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예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다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 기반 분석 됐나요? 그때 써먹는 거예요. LQ 경제 기반 승수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 이게 어떻게 써먹는 거구나 하고 그냥 의미를 알고. 근데 원래 작년은 제가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매년마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건너뛰었는데 원래도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리는 주제고요. 그게 이제 여기 지역 경제 분석, 경제 기반 분석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석은 시장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 자, 이거는 이제 특정 부동산에 여기도 특정 부동산 이렇게 써요.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 이렇게. 이 특정이란 말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개발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개발할 수도 있고 상가를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오피스텔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특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수급 분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성, 여기에 시장 분석의 차이점은 시장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이거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요. 대상 개발 사업. 자, 어떤 회사가 신상품을 만들 때, 야, 이 물건이 시장성이 있을까?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 개발 예정인 그 물건이 시장에 나왔을 때, 다른 이 회사 경쟁 제품에 비해서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는가, 어필할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할 때 시장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장성이 있냐 없냐 이 표현을 할 때는 그 구체적인 물건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물건. 개발 사업에서 구체적인 물건이 뭐겠어요? 그 개발업자가 개발하는 그 부동산이죠. 개발업자가 개발하는 그 부동산이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려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게 잘 분양이 돼야 되는 거죠. 잘 팔리고.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기 중흥 에스컬레이터인가 뭐 했던 뭐 거기 처제가 거기 갔다 오더니 뭐 디자인도 수납 공간도 잘 돼 있고 저는 이제 뭐 더샵이나 이제 포스코나 뭐 이렇게 삼성이나 뭐 대우나 이렇게 기존의 이제 유명 브랜드 외에는 잘 모르니까 중흥 에스컬레이터 이제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참 괜찮다고 그게 이제 도렛마을 옆에 있잖아요. 그 BRT 라인 옆에 그 이제 모델 하우스 갔다 오더니 괜찮다고. 그때 이제 4년, 3년 전인가 했던 그때, 근데 이제 괜찮다 그러길래, 그러냐. 근데 그때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이제 분양할 때잖아요. 그때도 제가 자격이 됐거든요. 근데도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다른 경쟁 제품에서 뭐 수납 공간도 괜찮고 이렇게 뭐 이런 디자인도 괜찮고 이런 것들이 시장성이 있다는 거죠.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얼마나 잘 분양될지 또는 임대될지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경쟁력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하고요. 둘로 나눌 때는 이걸 경제성 분석 그래요. 그래서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자, 이게 각종 자료 수집을 한 후에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는 구체적 수익성을 분석한다 그래요. 구체적 수익성. 이러려면 이제 현금 수지를 측정해야 돼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측정을 해야 되고. 자, 이게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돼요. 투자 분석 기법. 이거는 앞에서 했어요. 주로 순순해 합니다. 순순해. 순순해가 뭐예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죠. 수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얘네들은 모두 다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수년가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되고, 내부 수익률은 요수익률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타당한 거예요. 자, 근데 투자 분석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최종 결정. 예, 이건 최종 결정. 자, 이것도 투자론에서 했어요. 자, 타당한 게 A의 수년가도 0보다 크고 B의 수년가도 0보다 크고 C의 수년가도 0보다 크다. 또는 A의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고 B의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고 C의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다. 여러 개가 다 타당할 수 있죠. 여러 개 투자안들이 여러 개 투자안들이 여기도 저기도 이제 개발 이제 여러 가지 투자안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모두 다를 항상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한정돼 있으면 어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또 남아 있어요. 여기에 통과했다 해서 여기 통과했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 이게 이제 투자 분석이에요. 이때는 무슨 법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최종 결정 내릴 때는 순현가법, 순현가법. 앞에 투자론에서 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뭐다? 순현가법이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GCC 타투, 자, 요 순서를 보고요. 다음에 그 교재 보실 때는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 하나만 풀고 좀 마치도록 할까요? 386쪽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억에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성 분석은 시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 맞죠? 그리고 개발된 부동산이, 개발된 부동산이, 그, 개발,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 맞춘 거요. 맞고요. 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체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다음에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미래 예측에 있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개발 사업에 있어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적인 거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확인하는 거. 그래서 바뀌어 있어요, 리얼이. 그다음에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이 옳은 겁니다. 자, 됐죠? 자, 387쪽의 부동산 분석의 체계는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다 됐죠?
교재에서 388쪽과 390쪽까지 교재에서 따로 확인은 안 해드려도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LQ. 요거 이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